거절난 베트남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한 시작점. 눈이 번쩍 귀가 쫑긋. 소비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이마트 베트남 1호점. SSG 블로거팀이 베트남으로 직접 날아가 담은 그 생생한 현장. 이마트의 베트남 상륙작전부터 호치민 탐방까지. SSG 블로그 베트남을 가다. 그 두 번째 이야기. 베트남의 매력 속으로 함께 따라 봅시다요. 신짜오! 4시간 열흘 남아 도착한 베트남 하노이 공항. 이마트 오픈을 축하하는 듯한 환상적인 날씨와 베트남의 상징 거리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보니 벌써부터 두근두근. 어이, 근데 어디들 가는 거야? 혹시 이마트? 같이 가요! 설레이는 마음을 가득 안고 그렇게 달려 마침내 이마트 베트남 고마업점에 도착! 여기서 잠깐! 베트남은 재래식에서 현대식 유통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왜 이마트는 베트남 호치민 그중 고법 지역을 선택했을까요? 베트남은 인구만 해도 9천만! 게다가 출산율도 2.1명, 중국보다 높다는 사실. 베트남 성장률도 엄청난데요? 베트남 하면 생각나는 호치민과 하노이. 호치민이 인구로는 승리. 그래서 외국인들도 호치민에서는 돈을 팍팍 쓴다네요. 헐, 아이고, 여기 베트남 패션 리더들 다 모였네. 머랑머랑머랑. 오토바이를 탈 때는 완전 무장. 그리고 이마트에서는 샤방샤방. 베트남 사람들의 변신은 무죄. 베트남 사람들은 근데 밥을 어떻게 먹나요? 아침 점심은 간단하게, 저녁에는 지글지글 푸짐하게. 이게 바로 베트남 스타일 되시겠다. 자,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도 볼까요? 베트남 소비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용? 아주 꼼꼼쟁이들이라고요? đầy đủ tiện nghi để cho mua sắm. Có để về rồi tôi quảng cáo cho con cháu với họ hàng đến đi mua cho nó đông vui. 베트남만의 소비 DNA를 철저히 분석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이마트 베트남 고밥점. 가족끼리 알콩달콩 즐기는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 놀거리가 가득. 이것이 바로 베트남 소비 DNA를 그대로 담은 현지화 전략. 직원들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Đối với em thì khách hàng thì gồm nhiều người khác nhau, thì em nghĩ rằng là có người này người kia thì đối với em thì là sẽ giúp cho em có thêm kinh nghiệm nhiều hơn. Em không có gì em muốn hết. Trong khu vực Cầu Bắc hiện tại có rất nhiều các trung tâm siêu thị như là Messi, Lotte Mart hay là Coop Mart. Tuy nhiên mục tiêu của Emart Cầu Bắc chúng tôi đặt ra là số 1 về cái chất lượng dịch vụ trong khu vực. 오직 베트남 사람들만을 생각하며 만든 이마트 베트남 고밥점.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만들어진 이마트 고밥점은 한류 열풍이 시작되는 현장입니다요. 이마트 베트남 고밥점. 화이팅!